오늘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놨습니다. 달달한 케이크부터 새콤한 레모네이드, 매운 떡볶이, 짭짤한 치킨까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맵고 짜고, 그런데 이 치킨 너무 짭니다. 엄마한테 먹어보라니 이게 뭐가 짜냐며 하나도 안 짜다는 엄마, 아빠한테 먹어보라니 아빠는 오히려 너무 달다고 난리입니다. 누군가는 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도 안 짜다고 하고, 과연 우리는 맛을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초코맛부터 딸기맛, 바나나맛, 사과맛, 홍삼맛까지 우유 하나만 봐도 그 맛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 세상엔 얼마나 많은 맛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맛들은 다섯 가지 기본 맛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가장 늦게 합류한 감칠맛까지. 이 다섯 가지 맛을 기본으로 여기에 향기 입자가 결합해 사과맛도 되고 딸기맛도 되고 바나나맛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고 쓰고 시고 짜다는 이 기본 맛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우리 혀에 손가락을 대보면 우들투들 돌기처럼 생긴 유두가 있고, 이 유두의 옆구리나 맨 위에 작은 웅덩이처럼 생긴 미뢰가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엔 보통 7,500개에서 12,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미뢰 안에 맛을 느끼는 맛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세포에는 맛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맛 물질이 감지가 되면 신경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뇌내에서 그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짜, 이건 써, 이건 달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본 맛이 딱 다섯 가지인 이유도 바로 이 다섯 가지 맛만이 혀에 있는 맛세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음식 속에 있는 나트륨이 감지되면 짠맛, 수소이온이 감지되면 신맛, 당분이 감지되면 단맛,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유기물질이 감지되면 쓴맛, 이렇게 말입니다. 또 맛을 느끼는 미뢰는 혀의 모든 부위에 골고루 퍼져 있는 만큼 약간의 강도 차이만 있을 뿐 혀의 모든 부위에서 단맛이나 짠맛, 신맛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 단맛은 혀 앞쪽에서 느끼고 신맛은 혀 양옆에서 느끼는 거 아니었어? 30-40대 이상의 경우라면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혀의 맛지도를 배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단맛은 혀 앞쪽, 신맛은 혀 양옆, 쓴맛은 혀의 뿌리 부근. 시험에 나온다며 달달 열심히 외웠던 혀의 맛지도는 사실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과학자들이 아주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걸 100년이 넘도록 맞다고 잘못 믿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궁금증이 듭니다. 왜 기본 맛에 한국인의 대표맛, 매운맛이 없는 것일까? 사실 우리 혀에는 매운맛을 감각하는 미각세포와 맛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매운맛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맛으로, 매운맛은 정확히 말하면 입속의 점막 등 입안 전체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혀가 느끼는 통증, 통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통증에 강한 사람이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것입니다. 매운맛뿐 아니라 다섯 가지 기본 맛도 미뢰의 밀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시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시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보통 여성들은 단맛보다 쓴맛에 민감하고 남성들은 단맛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끔 어른들이 나이가 드니까 입맛도 변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45세가 넘으면 미각세포가 감소하기 시작해 75세가 되면 20대보다 미각세포가 절반 정도만 남게 돼 미각이 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맨날 나는 짜다고 하는데 엄마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단짠단짠 같은 지나치게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은 미각세포를 둔감하게 만들고, 결국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만들어 비만이나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단짠단짠보다는 담백하게 건강한 식습관 지키시기 바랍니다.